행복 주식회사 만원 행복 베스트. 도전자와 도전자가 만난다. 그들이 만났을 때 과연 어떤 해프닝이 벌어졌을까? 만원 행복에서만 가능했던 족보의 만남 베스트 3. 3위 재현대 활이 위험한 연출. 채연은 상대가 환인지 알고 환인은 상대가 채연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? 왜 이렇게 바지를 짧게 입었어? 전 적에게 미션을 시도하네요. 그래도 남자니까 널 사랑할게. 맨 그래도 남자니까 널 사랑할게. 널! 뭐야 인사 1년 만에 50대고 그래 안 어울리게 미션 실패입니다. 야 너 안 어울리는 무슨 만능 행복이야. 힘들겠다. 그래 성공하고 이겨라 하고 2위 대기성대 유리 비겁하다 욕하지 마. 제가 총 4번 안에 오늘 성공을 하면 됩니다. 어? 윤희 씨, 백이성 씨 또 만났네요.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500원짜리 음료수를 딱 똑같이 사 먹자. 야, 오빠가 쏠게. 진짜? 진짜요? 너는 못 바꿨어. 오빠는 나이 차이가 있는데. 맛있어, 500원짜리? 네, 너무 맛있어요. 감사해요. 제가 한입 드릴게요. 시원하게 드릴 아니에요 시원하게 진짜로 너 실수하는 거야. 아 괜찮아요. 한입 알아? 오빠의 한입? 아 괜찮아요. 욕하지 마. 욕 안 해요. 욕하지 마. 야 한입. 1위 정영돈 대 구혜선 200원의 행복. 도전 마지막 날 혜선을 부르는 형돈. 혜선의 잔액을 확인하고 너무 놀라는데 과연 형돈의 다음 행동은? 혜선의 돈 뺏기! 줘봐 줘봐 아똥하나 먹게 차렷 차렷 줘봐 좀 아이 좀 줘봐 200원 줘 200원만 줘봐 200원만 아 200원 주라 그냥 좀 아 너무 좀 먹자 좀 너 있잖아 있잖아 사나운 호랑이를 만나도 무서운 귀신을 만나도 강한 상대 도전자를 만나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!